아니 이상 고민이긴 한데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야, 역시, 예. 아, 가수 해도 되겠다, 이제 보니까. 네. 자, 다음 우리 고모님, 네. 묻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정말로 오늘 좋은 날인데,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좀 서운합니다. 하나, 제가 노래, 뭐, 원하는 노래지만, 우리 가수님, 또 우리 선수들 앞에 노래해서 죄송합니다만, 본 무대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도 선물해야 되는데
와, 난 고모님 노래를 잘, 제가 좀 잘하는 줄 아는데 깜짝 놀랐네. 세상에, 이 어디 노래교실에서 다녔어? 어디 노래교실에? 어? 이현주 노래교실 이렇게 가르치네. 근데 이렇게 하긴 하는데 박자가 좀 안 맞노. 네, 저 우리 안에 출연자들 다 나오세요. 네, 지금 이제 시작할까요? 네. 자, 우리 출연자들 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저 무지마 감각버스 기사십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주일이라 일부러 예, 파란 옷으로다가 여러분 손님들한테 예, 끝까지 안전 운행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아, 우 선글라스 때문에 좀 걸어올 때 조심해. 그래서 베는 게 없어, 오늘. 자, 우리 다 나와주세요. 시작할까요? 오늘 제가 밴드에다가 이렇게 아까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 지회장님께서 너무너무 진짜 힘들게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는 어쩌다 한번 나가서 재속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 우리 거리가 다 가깝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같이 한자리한 우리 향토 우리 회원님들께 예, 모두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 함께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2회, 벌써 제2회가 됐네, 그제? 처음 시작했었는데 벌써 2회, 세월 정말 빠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이런 음악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힘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즐거운 하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2회 김해 시민을 위한 네, 열린 음악회. 자, 지금부터 함성과 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주보검 지회장님께서 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이것도 행사라고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향토소지사랑협회 이영출 고모님, 해운경 창원지부 김명자 지부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제2의 시민을 위한 향토소지사랑 열린 음악회를 개최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단법인 향토소지사랑협회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김해 장애인을 위한 자선 공연을 하였고, 2012년 12월 노인복지관 어르신 윗목 공연을 했고, 2013년 3월 상계 장애인 복지관 늘푸른 대학 입학식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장류 온누리병원 온누리 요양병원 매월 1회 공연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외국인 노동자 위로 자선 공연을 했고,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김해 요양병원 장류 은혜병원 은혜 요양병원 매월 1회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 도자기 축제도 공연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제1회 시민을 위한 향토소지사랑협회 열린 음악회를 했습니다. 올해가 2회째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9일 민사랑에서 사단법인 향토소지사랑협회 단체명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도록 회원님들께서 연습한 대로 마음껏 길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는 해
잘 보내고 오는 해 잘 맞이하고 내년에는 19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예 물론 읽었지만은 반은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글만 보지 않고 앞도 좀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예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게 표가 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물 되지 돈 많지 준비 잘하지 안 되는 게 없네. 이제 술은 안 됩니다. 예, 저분은 술은 안 되니까 술은 권하지 마시고. 네. 자,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향토 회원들을 위해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모든 걸 밀어주시는 우리 고모님, 네, 이영출 고모님 모셔서 축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연이 2회대가 된 것입니다. 제2회 시민을 위한 항토 소리 사랑의 열린 음악회를 축하합니다. 오늘 이 계기로 해서 3회 때는 코로나가 아주 없는 그런 좋은 공연을 하기를 기대하며 주 회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기본이 되신 분입니다. 어디 가서 인사말 길게 하면 싫어하는데 어떻게 진짜 굵고 짧게 저렇게 멋지게 잘하시는지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자 이거 좀 치워주셔야지 이제 되죠? 네. 우리 댄스 팀부터 그다음 미녀 팀, 가수 팀 이렇게 멋진 공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해 시민을 위한 향토 음악회. 이 멋진 무대를 활짝 열어줄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샤우 댄스팀을 초대했습니다. 박수와 한성으로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와 한성!
멋있다. 그죠? 야, 이제 앞으로 우리 노래하실 텐데 잘 부탁한다고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향토 소리사랑 예, 공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네, 그래도 우리의 것은 좋은 겁니다. 먼저 우리께 나와야 예, 모든 행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남도미녀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김혜자, 김명자, 이미래, 정영수, 김경수님께서 성토풀이 진도아리랑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토풀이가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단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화 세상 본인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아이고. 나도 엊그제 청춘의 일로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음 흐지면 풍망 산천 흙이로구나. 인생은 희노애다. 꿈속에 꿈일러니 가련하구나. 아, 인생이야.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아볼까. 한 손에다 망치 들고 또 한 손에 절대 어이씨구 들어매고 아
아라리랑 슬기슬기랑 아라리가 났네. 박원수, 예, 두 분께서 세 분 누구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최경아, 박원수, 예, 두 분께서 창부타령 태평가 양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진의 마지막 연인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세상에. 평소에 안 부르는 노래요. 아유,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향토 소리의 우리 아름다운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하와이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하와이. 마이크 들고, 예,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네. 자, 우리 총무님이죠, 그죠? 네. 총무님 맞나요? 네. 네, 우리 총무님. 아, 지금 빨간거 오늘 뭐 좀, 오늘 다 죽었어, 오늘 남자들. 네. 자, 우리 박민자 교수님 무대입니다. 자, 꽃당시 나오네, 꽃당시. 그 다음 밤차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소폰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죠? 이제 가사만 딱 이어버리면 이제 가수길로도 접어서겠다고 해. 자, 이번 소개할 가수는요. 네. 김창성 가수님이십니다. 덕수궁 돌담길 영시의 이별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
맞습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 돌아올 수 없을 그
사랑 있는 가수 위성범 가수님 무대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그대를 칭칭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꽃보다 예쁜 남자
네, 다음은 사랑 참 초혼 두 곡 들어갑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 보랏빛 엽서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잡을 수 없네.
네. 앵콜 아래도 한 곡 더 하려고 해요. 네, 죄송합니다. 오라버니! 진짜 잘 하시고요. 예, 우리 아무 탈 없이 이제 내년 되면 행사가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사도 좀 많이 하면서 이런 멋진 가수들을 이제 전국 무대에 한번 같이 서는 걸로 예, 우리가 그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해서 예, 우리 향토 소리사랑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요, 노래 두 곡 다 자기가 다 작사한 겁니다. 예, 노래교실도 많이 운영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가창력이 넘치는 가수입니다. 자, 이현주 가수님 무대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김해창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 좀 있다가 당신
받으니까 아, 더 행복해지네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멈춰준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향토 소리사랑 우리 주부보검 우리 회장님과 우리 김영출 우리 고모님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회장님한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향토 소리 사랑이 나날이 더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받고 싶어요도 그랬고 이번에는 김혜찬가도 제가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찬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김혜찬가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척 산정이 바하다 낙동강 따라서 가야 해.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다. 좀 이 노래를 기내에서 좀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죠? 예, 네, 좀 알려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좀 나눠가졌으면 좋겠다. 네, 우리 사단법이 향토 소리사랑 공연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촬영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자, 앞으로 다 나와서 오늘 수고 너무 많았고 너무 멋진 무대, 예, 감동이었습니다. 자,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장관 이거 다 비워가지고 내년에는 단체로 안 부르면 되겠네. 아니, 단체로? 체육대에 나가야 되는데. 자, 김해 우리 향토 소리 사랑의 언니들 다 나와주세요. 사진 찍읍시다. 단체 잘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겨. 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내년에는 더 멋진 우리 공연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예, 네, 그거를 하랍니다. 그거를 좀 하세요. 뭐 거시기 뭐시기 딱하네. 아니, 인사. 회장님 법판에 써봐. 회장님 법판에 써봐. 자, 우리 네, 좀 이쪽 땡겨 오시고, 네, 이쪽으로도 좀 땡겨 오시고, 네. 야,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준비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다들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고모님께서도 참조하시고 또 우리 또 지혜자님께서도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참조하시고 예, 아, 참 도움 주신 분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장님 인사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오늘 우리 사단법인 향토 소리사랑협회 회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참 무관중으로 이렇게 음악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그 공연입니다. 그래도 우리 형님들 길을 발생하여 참 오늘 노래 멋진 노래 그리고 너무 잘했습니다. 이 우리 유튜브에 처음부터 우리 그 보고 냉인 버튼은 공연 예약이 계속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대박 나십시오.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고모님도 찬조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 한번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정말 오늘 정말 수고들 했습니다. 앞으로 3회는 더욱더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단체 사진 촬영.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부 다 하트! 자, 오른손 들고 하트! 둘, 셋. 자, 오른손 들고 저분아 우리 향토